언제까지 도망 다닐 건데? 몰라, 피할 수 있을 때까지. 저 새끼들이 포기할 것 같냐? 우리 누군지 다 알고 온 것 같은데. 아, 어차피 걸리게 될 건데 뭐 어쩌려고.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아. 학교가 아니라 주례밭이네. 아휴, 정말. 어제 일은 제가 책임지시게요. 소방식 통일하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학력평가 점수 나온 후에 차차. 그때 너무 늦죠. 학부형들이 나서기 전에 대비책이 있어야죠. 그 문제는 제가 고민해 볼 테니까 일단 하시던 대로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정호라는 학생은 이제 학교에 안 오는 겁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가만히 놔두세요. 학생 스스로 다시 온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학교 측에서도 모른 척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도 조용히 기다리는 정도만 하시죠. 안 오길 바라시는 거겠죠, 교장 선생님은? 아마도 그렇겠죠. 선생님도 그러세요? 행여나 데리러 갈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정 선생님. 억지로 데리고 오든 달래서 데리고 오든 그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아니, 이 정도 사고를 쳤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아,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후에 자기 발로 걸어오지 않는 한 오정호 또 사고치고 또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선생님이 오정호라면 올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발로 돌아오려고 해도 교실에 들어설 생각하면 도로 주저앉지 않을까요? 너무 민망해서.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걸 애한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아휴, 산 넘어 산이네. 아니, 뭔 사람이 저렇게 포기를 몰라. 조용. 학력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진로 상담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고남순, 박흥수, 니들은 당장 날 따라오고. 자, 이상. 이상. 됐고, 일어난 김에 그대로 따라와. 자, 그럼 쉬어라. 아는 만큼 풀어라. 뭐 니들이 그새 답안지를 챙겨봤을 리는 없고 어디 실력 좀 보자. 아, 니네 보충반이지? 보충반에 들어가려면